동학개미들이 수익률 23% 꽂힌 ETF이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동학개미, 성학개미로는 아니면서 해외에 직접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 지수가 좀 3대 지수가 견고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재미 좀 봤겠구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자국의 기업들의 어떤 신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감 없이 투자를 하셨던 동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손실폭이 더 극대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방송이나 증권 방송을 보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속을 알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련 섹터를 이렇게 테마 뽑으신 거 보니까 그만큼 관련 ETF가 많아진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단일 주식의 어떤 이제 활기를 칠수 있는 것은 결국에 상승 장세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섹터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섹터,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했던 종목들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마찬가지로 증시가 조정을 받고 또 여기에 우리가 모든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삼성전자마저 급락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제 좀 더 비둘기파, 우리가 이제 좀 온건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급락을 했던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계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매파적인 시각을 보시면서 너무 지나친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FOMC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의 부분들을 주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인버스, 더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은 고버스까지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의 지금 패턴, 또 숫자 성향, 이렇게 거기에 따른 어떤 갈림길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관련 ETF 하나하나 좀 어떤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관심 가지실 분들을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현 주소에서 가장 상승을 많이 했던 섹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특히 이제 테슬라 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간의 어떤 ETF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자료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 이제 리콜 부분들이 좀 일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콕핏주라고 하죠. 이제 운전자석에 나타나는 어떤 자재 부분들이 조금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지수라는 개념이 결국은 단일의 회사에 대한 어떤 상승보다도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견고하게 위치를 만들어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세에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뉘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 종목들 입장에서도 조금 하락폭이 좀 커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ETF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견고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메타버스와 지금 2차 전지 관련 혹은 테슬라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결국은 지금 미국 중심의 어떤 주도주가, 강력한 주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 이번에 메타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결국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국내의 산업들은 어디까지 연계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들도 마찬가지로 그간에 조금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살펴서 말씀드린다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이 결국 우리가 전통적인 성장주, 즉 우리가 과거의 반도체라든가 IT 산업들이 그간의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성장주였다면은 이제는 신성장주, 결국은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기름,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를 사용했던, 탄소 에너지를 사용했던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갔듯이 결국은 메타버스, 반도체, 메타버스와 2차 전지 부분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고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가지가 사실 최근에 또 원자재 급등, 이것이 또큰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자재 관련한 ETF들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몇 가지 ETF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년에 목재 가격이 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결국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원인은 결국에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부담감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보신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조정을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충분히 감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을 비롯해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조금 매수 부분들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간에 보유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물량들이 대거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원자재를 투자하는 부분을 굳이 살피신다라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리스크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하셔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6월 전까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분을 마련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필요하다. 여기서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ETF 투자는 그동안의 어떤 손실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투자로서의 어떤 수익을 좀 기대하려면 언제까지 좀 기간을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전자산에서 공격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자산이 너무 커지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다시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제 주요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도하고 채권이나 금과 같은 이런 대체 투자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다만 이제 금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한 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금값이 굉장히 높게 폭등을 했었고 오히려 연중에서는 딱히 재미는 없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압박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채권 상품마저도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은 과연 증시가 버티지 못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도 조금 뚫고 나갈 수 있는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소개드리고 싶은 섹터는 앞서서 소개드렸던 메타버스 2차전지 부분이 아닌 오히려 금융주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금융주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연말 배당이라는 부분들 이슈 때문에 그렇죠.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요. 네. 이 금융주도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출 상품으로 마진을 남겼던 어떤 은행권 상품들 그리고 보험과 증권 상품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 이런 어떤 몸집 불리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과감 없이 진행을 하고 특히 이제 종합금융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시장 확대는 오히려 좀 더 몸집을 위기 속에서 몸집을 꾸준하게 키운 업체들은 바로 이 금융주들이라고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증시에서 좀 차익 물량을 굉장히 많이 내어놓고 있는데 오히려 외인들의 어떤 보유량들이 지금 지난 네 달 동안 증시가 조정되는 동안에서도 꾸준하게 매수를 했던 섹터가 있다면은 결국은 금융 섹터,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했던 대형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는 테이퍼링을 조금 더 단기간에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2022년 이후까지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은 이번 FOMC 정례회에서의 결과에서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은 당월 11월부터 진행을 해서 6월까지 마무리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차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융주를 좀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피해갈 수 있는 곳이라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전반적인 경기의 어떤 안정화 측면에서 금리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 반사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은행주들을 한번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전통의 금융주의 성장성, 확장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점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그 전에 어떤 신한지주나 아니면 KB금융과 같은 대형 금융사들의 한번 주가를 조금 쭉 보았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월봉으로 해서 조금 차트를 조금 길게 한번 잘 만들어 드릴 텐데요. 네. 우선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간의 어떤 금융주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금융주들은 사실 제 위치만 지키고 있었지 딱히 주가적인 매력이 너무 없었다라는 네, 이슈들이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금융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오늘날에 나타났던 어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적인 어떤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결국은 다시 회복을 해서 제 위치를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이후에 장세가 조정이 되어도 제 위치를 지켰던 때 바로 리먼 사태 이후의 모습을 조금 참조해서 보신다면요. 신한지주나 KB금융과 같은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히려 저점을 달성했던 2008년 이후부터 2008년 2009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한 이래는 하락폭들을 조금 다소 견고하게 방어했다는 부분을 좀 소개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배당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매트가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은 이번 신한지주가 지난 3분기 때 실적과 연계를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추가적인 배당까지도 나왔었다는 점,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중간 배당을 또 했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이번 금리 인상에서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박차를 가고 있다라고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여러 은행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코덱스 은행과 같은 이런 어떤 지수형 상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말씀드린다면은 네. 물론 가치주들이 좀 더 평가를 받기 시작했던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기에 너무 조금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상이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두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도 조금 더 추가적인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고 또 미국에서는 여전히 제로금리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을 좀 한번 강조드린다면은 아직까지 본보기의 수익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조금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동의를 하는데요.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 리먼 사태 때는 누가 봐도 인재였던 거고 하지만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재난재해 상황인데 그걸 좀 참고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를 지금 비교해 보셨을 때 참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을 한번 네. 같이 한번 네.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먼저 이제 골드만삭스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큰 손실을 났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경기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그간의 저평가됐던 순간에서 단기간에 고평가로 올라오다 보니 주가 부담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조금 하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금융주들의 상승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환율 부분들의 리스크들도 많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달러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약소한 평가를 받고 있던 국내 같은 경우 환율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조금 은행주들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마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은행주들도 결국은 단기간에서의 손실 부분들을 완전히 극복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어떤 성장주 부분들이 조금 지나치게 평가가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그간 이루어졌던 이런 은행주들을 비롯한 가치주들을 한번 보셔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가치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석유와 관련돼 있는 이런 업체들을 많이 살펴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SOL의 예를 조금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SOL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치주, 에너지주로 이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네. 유가의 영향으로 이제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유가 부분을 평가를 할 때는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 달러 표로 되어 있는 어떤 유가 부분들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달러 영향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들에서의 인플레 영향이 같이 올라왔을 때 다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부분들 그리고 공급 체인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과잉 공급이 되었던 원유 부분들의 가격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면을 감안하신다면은 결국은 이제 현금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장들이 내년 2022년부터 23년까지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TF 안에서의 금융 섹터인가요? 아니면 그냥 섹터 자체의 금융 섹터인가요? 네, 우선은 이제 섹터 자체로서의 금융 섹터를 조금 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은행권도 마찬가지로 소형 은행보다는 조금 대형 은행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몸집이 큰 은행들이 버텨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조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ETF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우리가 금융주들 중에서도 이제 과거부터 금융을 전통적인 산업으로 삼아왔던 어떤 유럽 대륙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은 조금 이제 신생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어떤 금융주들 그리고 다시 대출 부분들 은행 부분들이 발달했던 미국 ETF를 함께 연계해 보신다면은 다소 어떤 수익 부분에서 도움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한희 선생님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서서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메리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KB금융과 신한금융 자체가 이제 1등 그룹의 어떤 그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빅매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신한지주가 어떤 생명보험사 ING생명을 인수를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KB금융이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몸값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한지주가 작년 초에 이제 급락을 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슈가 라인펀드 옵티머스 사태 이런 어떤 네. 펀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환매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 매트를 굉장히 반납을 많이 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마찬가지로 좀 벤치마크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기업으로는 바로 KB금융이 되겠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보다 조금 먼저 선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오늘 장세도 조금 견고한 위치를 보이고 있다는 네.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요. 결국 신한지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 이번 3분기 때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이번 순이익이 이제 1조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신한지주 그간에는 생명보험사까지의 인수가 끝나게 되면서 몸집 불리기에 끝났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손해보험사 카디프 보험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손해보험사까지도 완성을 하면서 이제 그간의 어떤 종합금융으로서의 수건을 좀 달성했다는 그래요. 부분을 보신다면요. 네. 경기 성장기에 보험 업종에 대한 수혜 부분들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보신다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단기간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지난 6월 이후부터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부분이 너무 반납을 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국내 지수 부분들에 좀 더 국내 지수 대비했을 때 오히려 금융주들이 여전히 견고한 위치를 만들고 있고 특히 오늘 장세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마찬가지로 좀 매도 물량을 내어놓으면서 주가 부분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그 주가 메리트 부분들이 아직까지 버퍼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만 8천 원까지 내년 2022년 12월까지로 해서 데이트를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격은 3만 4천 원입니다. 우선은 이제 금융주 특성상 굉장히 헤비한 느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포지션을 갖고 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적극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